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앞에 영상에서 저희는 신용위험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에 이어서 신용위험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실에서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추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신용 위험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Credit Analysis라고 해서 신용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금융기관이 혹은 어떤 거래 당사자가 그 상대방, 금융 계약에 참여하는 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측정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용도라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이 돈을 잘 갚을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신용 분석이 왜 필요하냐면 두 가지 의미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미리미리 너한테는 돈을 빌려줄 수 없겠다를 판단하는 스크리닝, 이 심사를 자체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는 이미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돈을 빌려준 이후에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후적으로 정말 약속된 돈을 갚고 있는지, 아니면 갚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튀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 감독 중에도 또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적으로도 중요하고 사후적으로도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신용 분석 방법에는 무엇이 있느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이미 개발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제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적인 것들만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몇 가지 지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재무적인 정보로 보았을 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이 신용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사람의 그 신용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러이러이러한 특징의 사람의 경우는 신용 평점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균적으로 돈을 갚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다, 혹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을 바로 신용 평점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외부에 의뢰하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줄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활용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용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 등급은 외부의 평가 회사인 신용평가 회사, 공인된 신용평가 회사에 의뢰해서 이 신용평가 회사가 돈을 사용하고자 하는 보통은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그런 것을 신용 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일단 이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외에도 이제 교과서에도 있고 제가 다루려고 했던 부분 중에 그 신용 위험을 반영한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실적, 성과 분석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ROC, ROC 혹은 ROA, ROAC 뭐 이런 것들을 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은행이 혹은 다른 금융기관이 신용 위험을 반영하였을 때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수업을 다 진행하였는데 아직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또 추가해서 다룬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신용 지표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신용 지표는 이제 credit ratio,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치 우리가 재무 지표를 financial ratio를 만들었듯이 마찬가지로 신용도를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비율이나 지표를 만들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많고 많은 신용 지표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이 있을 만한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신용지표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에 이제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은 아니고 다양한 국가에서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담보인정비율, 두 번째는 총부채 상환 비율, 그리고 세 번째는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LTV. 아마 뉴스나 신문기사 혹은 인터넷 매체에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건데, 담보 인정 비율은 영어로 하면 loan to value 해서 LTV가 되고, 이것은 어떻게 따지는 것이냐? 주택담보대출의 크기를 담보자산 가치로 나눈 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담보자산의 가치라는 것이 뭐냐? 쉽게 생각하면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치예요. 그래서 집의 가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alue가 분모 있는 것이고 loan이 분자 있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해진 이 은행이나 규제 당국은 정해진 LTV를 가지고 있게 돼요. 예를 들면 40%나 50%. 그러면 그 미만, 그 이하인 그보다 낮은 LTV를 허용을 해준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이 LTV가 그 숫자보다 작은 이상, 그 비율, 정해진 비율보다 작은 한도 내에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이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양은 담보자산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주택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담보자산 가치가 클수록 많은 대출을 허용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왜 이 LTV라는 지표를 사용하느냐, 그 논리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여기서 담보라는 것은 이 물건을 대신 보증으로 삼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했는데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 이자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대신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집을 가져와서 경매로 팔아서 받은 돈을 대신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출을 만약에 상환을 아직 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은행에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의 입장에서는 네가 돈을 갚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에게 비싼 것을 보증으로 다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주택의 가치가 높을수록, 그러면 요거를 근거로 돈을 빌려주겠다, 그 대신 너 갚지 않잖아, 이 비싼 값, 비싼 집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담보 자산의 가치가 클수록 많은 대출을 허용해 주는 것인데, 여기서 LTV의 함정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부동산이 거품이 끼게 되는 시기에는 주택의 가치가 나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이 비율이 그대로 있어도 분모가 커지니까 분자도 계속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오늘 이제 주택 시장을 봤는데 10억 원짜리 주택이 있어서 그 중에 LTV를 50% 인정해줘서, 예를 들면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줬다, 이렇게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비슷한 주택을 또 제가 살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15억 원이래요. 라고 하면 15억 원의 절반이면 7.5억까지는 대출을 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꾸 대출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품 시장에서는 담보자산의 가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LTV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악순환이 발생을 할수 있어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집을 사는 이 행태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담보자산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그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다시 또 집을 사고, 이게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있을 때는 LTV만으로 규제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담보 인정 비율, LTV를 계산해보는 그런 과정을 가져볼게요. 자, 여기에 어떤 한 개인 고객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주택의 가치는 10억 원이고, 이 주택에 허용되는 담보 인정 비율이 50%였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빌릴 수 있느냐? 이 10억 원 곱하기 LTV를 곱해주면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LTV는 대출 나누기 집값이었으니까 대출금의 값은 요 집값을 여기로 보내면 곱하기가 되면서 집값 곱하기 LTV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거품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시기에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LTV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왜곡된 시장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질적인 대출의 의미로 돌아가서 네가 실질적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총부채 상환 비율. 그래서 영어로는 DTI라고 부르는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DTI라는 것은 Debt to Income에서 Debt to Income, DTI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너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따져보겠다. 그래서 네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계산식이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안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수업에서는 네,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따지느냐? 일단 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주담대라고 줄여놨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요 강의 노트 상에서 자리가 부족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주담대라고 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 원리금이라는 것은 원금 더하기 이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실질적으로 한 양을 따지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너 다른 곳에서 빌린 건 없니? 그곳에 갚아야 되는 이자는 얼마냐를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더 많이 빌려주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없는 사람이 괜히 큰 돈을 빌리는 것은 맞겠다라는 것이 이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의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이 DTI 규제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은행의 관점에서 판단을 할 때, 이 은행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서 오면, 이제 다른 대출 이자를 합산해서 따지긴 하지만, 여기 주택담보대출에는 원금과 이자가 다 들어가는데, 다른 대출에는 이자만 반영이 되는 차이가 있어요. 계산식상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DTI가. 그러므로,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형태의 대출을 딴 곳에서 크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DTI는 만족을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연소득이 예를 들어 월 단위로 따져서 매월 뭐 500만 원씩 벌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자를 다 그럼 다 각종 금융계 예를 들면 신용카드 회사 뭐 어디 해가지고 뭐 제2금융권 해가지고 400만 원을 다 갚는데 써버리고 그러면 허덕이다가 결국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므로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이 나타난 지표가 바로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이제 총체 전체를 다 합산했다라고 따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실제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따져보자. 그래서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이렇게 꼭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DSR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이 DSR이라는 것은 Debt Service Ratio. 그러니까 각종 다양한 형태의 여신 서비스를 받은 것을 총다 합쳐서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이거를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Total Debt Service Ratio에서 TDSR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린 여기 한국에서는 토탈과 다른 것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토탈이 없어도 그냥 DSR이라고 해도 아,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다른 이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대출의 원리금을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출이라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 뭐 신용카드, 뭐 이런 사용량도 다 한꺼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아까 총 부채 합산 비율보다 더 엄격하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두 차이를 묘사할 수 있는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명의 개인 고객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같은 은행에 찾아와서 주택담보대출에 신청했다라고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이제 숫자는 조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비현실적으로 생각했으니까 뭐 이자율이 얼마니 뭐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금액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사람은 거의 동일해요. 연소득이 6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월급이 5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 매년 갚아야 되는 상환 원금이 2천만 원인 형태로 대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뭐, 실제 총 대출금은 예를 들면 1억 원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1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5년에 나눠서 나눈다 하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대충. 이제 그런 식으로 연간 갚아야 되는 상환 원금이 얼마냐? 그것이 동일하게 2천만 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채시기 전에 빠르게 오타를 수정했는데 똑같이 이자도 동일한 금액을 빌렸으니까 이자도 동일하게 연간 8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다른 형태의 대출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고객 기억은 조금 더 비싼 차를 할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600만 원씩 원금을 갚아야 되고 그때 상환 이자가 300만 원이다. 근데 이제 고객 니은은 연간 200만 원의 원금을 갚아야 되고 상환 이자가 연간 100만 원이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만약 은행이 DTI만 따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DTI 계산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다른 대출의 이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거를 다 더하면 2800, 3100, 그래서 6000분의 3100이 되죠. 왜냐면 이 연소득이 6000이니까. 그래서 비율이 51.67이 돼서 5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객 기억은 DTI만 따지는 은행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고객 니은은 2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800만 원의 연간 상환 이자, 그리고 100만 원의 자동차 할부 이자를 따지면 2,800 더하기 100, 2,900이 돼서 48%가 되기 때문에 50%보다 작죠.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이 승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은행이 이제 우리는 DTI도 따지고 DSR도 따지겠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DSR을 계산해 볼게요. DSR을 계산해 보면 고객 기억의 경우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하니까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이자, 자동차 할부 갚아야 되는 원금, 자동차 할부 이자 이걸 합치면 2,800, 3,400, 3,700, 그래서 61%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니은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이자, 자동차 할부 원금, 이자 합쳐서 3,100이 되기 때문에 이게 50%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객 니은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SR의 도입으로 어떠한 변화가 생기겠어요?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DTI를 강화하고 이 DSR까지 도입이 되는 그런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LTV, DTI, DSR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보실 때 이러한 주택 관련해서 LTV나 DTI나 DSR 용어가 나오면 의미를 파악하시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용평점 모형에 대해서 따져볼 텐데요. 이 신용평점 모형은 이제 뭐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Credit Scoring System이라고 볼 수 있고, 여신을 희망한, 그러니까 대출을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의 여러 가지 관측되는 특징들을 종합해서 신용도를 점수화하는 그러한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금융기관별로 자기네 내규적으로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또 개선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유명한 경우가 미국의 FICO 혹은 FICO라고 불리는 기업이 있어요. 이 Fair Isaac이라는 기업이 예전부터 미국의 금융기관의 은행 같은 그런 대형 금융기관들의 90%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평점 모형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회사가 있는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이 고객의 특징을 보고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지 아닐지를 통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렸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지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는 이 교육 목적상 네 가지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직장에 몇 년째 다니고 있느냐, 직장 근속 연수. 그리고 두 번째, 신용카드를 연체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에 어떠한 형태로 거주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느냐. 그래서 이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현재 해당 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직장 근속 연수는 3년이고요. 신용카드 연체 기록을 한번 연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가 아니고 전세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나이는 40세인 그런 고객입니다. 그러면 이 신용카드 회사는 이 대출 승인해주기 전에 이것을 자기네 내부 기준 사항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내부적으로 이러한 평점 모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현재 직장 근속 연수가 얼마라고 했죠? 3년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 회사는 1년 미만, 1년에서 5년 사이, 5년 이상 이렇게 나눠서 따진다. 그래서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25의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 연체 기록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직장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잘릴 가능성이 적겠죠. 그러므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따라서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연체 기록을 따질 수 있는데, 이제 신용카드가 없는 것은 이제 0점이에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기록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연체가 없으면 좋은데, 연체가 1회라도 있으면 마이너스 15점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당연히 과거에 돈을 안 갚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돈을 안 갚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보통 연체가 되지 않게 관리를 하니까 이 연체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주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월세를 따를 경우, 전월세로 지금 현재 집에 거주할 경우 5점,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껴서 자가를 구매했을 경우 20점, 그리고 아예 대출이 없이 현재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자산이 많구나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점수인 50점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저희 이 고객의 경우는 전월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5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25세 미만, 25에서 60세, 60세 이상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신용이 높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충동적인 그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에서 60세, 40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30점의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점수도 이제 종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 보았을 때는 플러스 25점, 마이너스 15점, 플러스 5점, 플러스 30점 해서 몇 점이죠? 10, 10, 15, 45점, 플러스 45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특징도 함께 고려하여서 최종 신용 평점을 산정하는데, 예를 들면 이 신용카드 회사가 내부적으로 뭐총 350점 이상은 승인이 되고 그 이하는 거절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부합을 하면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거절이 되는 그런 사례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용 등급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용 등급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용평가회사라는 곳에서 이 신용 등급을 책정하게 되는데, 이 신용평가회사에서 책정하는 대상은 보통 이것은 개인 고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 고객, 그러니까 기업 단위, 아니면 주정부나,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지방정부 혹은 연방정부, 이런 대형 그 유가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 혹은 주체에 대해서 신용도를 책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채권, 특히 채권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중요해지는데, 이런 경우에 반드시 외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만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용평가 회사가 책정해준 결과를 바탕으로 이 다른 금융기관들이 이 유가증권의 가격을 산정하게 되고, 특히 채권 같은 경우에 그 가격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자율이죠. 그래서 채권의 이자율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것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줄여서 S&P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무디스, 그리고 피치,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존재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만의 신용평가 회사가 있는데, 한국 기업 평가, 한국 신용 평가, 나이스 신용 평가,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주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줄여서 한기평, 한신평,
나이스 심평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런 회사에도 또 일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혹은 정부 혹은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얼마나 돈을 잘 갚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 스탠다드앤푸어스나 무디스 피치라 같은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책정받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는 항상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높은 신용도를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죠, 아마 참한번그 신용도를 떨어뜨렸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시장이 충격을 받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미국 정부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해외 이 평가 기관들은 ABC 단계로 측정을 하는데 보통은 이 A 등급을 받아야지만 이제 투자 등급에 해당이 되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점차 이제 투기 단계, 투기 대상이다.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뭐냐면 투자는 확실한 근거가 있이 돈을 이제 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좀 위험한데 돈을 높은 이익을 바라고 돈을 빌려주는, 돈을 투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등급을 받아야지만 적격, 투자 적격 단계를 받아서, 많은 자금을 싸게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이자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율이 떨어지고, 반대로 아래 단계를 받을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 신용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최근에는 워낙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신용 분석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용 분석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와 확률을 근거로 하는 거죠. 지금까지 통계적으로는 이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 중에 보면 기계학습, 이제 머신 러닝이라고 부르는 이 기계학습이 굉장히 이쪽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분석하는 사람, 이제 인적 자원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기계가, 컴퓨터가 알아서 이 사람이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를 개발하고 또 개선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까 예시로 들었던 신용 평가하는 그 신용 평점 모형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이 사람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평가를 하는데, 그때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딱딱딱 보이는 지표들만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빅데이터의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이 지난번 아까 그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딱 데이터화하기 쉬운 그런 특징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일상생활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어디 가서 가맹점 어디를 주로 사용을 한다. 어떤 빵집을 어디를 이용하고 이런 다양한 유무형의 자료가 다 데이터로 수집이 되고 그것이 이 사람이 신용을 평가하는데 반영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학습과 빅데이터의 활용이 신용 분석의 정확도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그러한 촉매제로 작동을 할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미국의 신용 평점 모형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이 FIFO의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2016년에 발표된 결과고, 이제 FIFO는 자기네가 그 과거에 이제 좀 정해져 있는 딱딱딱 되어 있는 신용 평점 모형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스코어 카드 어프로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에 더해서 이 머신 러닝 기계학습을 도입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하늘색으로 된이 트레디셔널 모델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의
신용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신용카드 회사의 평가처럼 어떤 정해져 있는 관측 가능한 변수들만 동원해서 사람이 측정을 했을 때 정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해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요 위로 갈수록 정확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statistical power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이 0부터 100까지는 추정하기 전에 실제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확률이 이제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양한 이 변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런데 머신러닝, 이 빨간색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측정을 했을 때 하늘색보다 항상 위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전통적인 방법보다 머신러닝이 아주 우수하다.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신용평점 모형을 개발하면 굉장히 상승된 정확도로 이 사람의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의 끝은 아닙니다. 머신러닝 이 기계학습의 특징은 사람이 코딩을 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또 다른, 완전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명확하게 설계하는 사람은 볼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번, 뭐뭐 하였는가? 그래서 답이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기역이면 2-1로 가라. 니은이면 3-1로, 디귿이면 3-2로 이런 식으로 그 루트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 인간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컴퓨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학습, 이제 머신러닝은 이거랑 완전히 달라요. 이 머신러닝은 사람으로 따지면 느낌적인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 AI에게 주었을 때 AI가 마치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사람도 지성만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아서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이 있다. 여기 귀여운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 같지 않지만 고양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고양이 사진이 있으면 사람은 보면 이 그림이 흐리건 말건 항상 고양이로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프로그래밍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려워요. 프로그램 컴퓨터 이제 원래 과거에 컴퓨터에게 이 고양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고양이라는 것은 일단 포유류 동물로서 털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얼굴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렇다. 뭐 이런 특징을 하나하나 일일이 지정을 해주어야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 이것은 고양이다. 혹은 강아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삐삐리삐삐 하는 그 기계적인 그 판단은 완전히 우리 일반 사람의 그 지능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인 거죠. 그런데 이 기계학습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의 특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러면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그냥 고양이 사진을 수천 장을 보여줘요. 자, 지금까지 네가 본게 고양이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너 스스로 이게 고양인지 아닌지 느낌을 말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의 감정적인
그 순간적인 판단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게 이 기계 학습, 머신 러닝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계도 자기가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이게 고양이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블랙박스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원형 데이터를 넣으면 결론이 나오는 이런 구조의 상자를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블랙박스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가 어두워요.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었을 때 결론이 나오는 게 왜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바로 블랙박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계학습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 평점에 있어서 이 신용 등급을 평가하고 이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 위험을 측정하는 이 과정에서 완전하게 순수 100% 기계학습을 시키면 결론이 확률 상당히 정확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인 거예요. 그냥 정말 답이 너 이거 왜 거절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야? 라고 하면 컴퓨터가 그냥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객에게 금융기관이 설명을 해줄 수 없는 거죠. 당신은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죄송하지만 거절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고객도 납득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왜 그런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의 선택은 온전히 100% 머신러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트래디셔널 모델로 전통적인 방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라색으로 나타나 있어요. 보시면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이런 혼합 방식의 장점은 설명이 된다는 거죠. 어떠한 근거로 이게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좀더 윤리나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인종 국가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그 출신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차별 금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성이냐 남성이냐 뭐 이런 문제로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에이시안이냐 라틴 계열이냐 아니면은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 출신인가 커커시언이냐 이런 걸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에게만 맡기면 그럴 차별을 해버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라틴 계열에게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커진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혹은 아프리카인에게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생긴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00% 기계학습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파이코의 결론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이 2016년이니까 지금 최근 한 2020년 혹은 19년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파이코의 그 백서, 화이트 페이퍼를 읽어보니까 우리는 머신러닝에 의존하는 것보다 이제 자기네 이제 전통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이제 기계학습을 해서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역할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그 생각해 볼 거리는 무엇일까요? 이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에 금융시장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기술의 발전은 혁신을 가져오고 정확도를 올리고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금융은 결국 이 자금에 필요한 사람과 자금을 지금 나눠줘서 나중을 도모하는 그 자금의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해석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기계에 의존해서 AI가 판단했으니까 근데 그대로 간다 이게 아니라 그것의 중간 지점을 접점을 잘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한번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 신용 위험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좀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신용 평점을 내보는 문제를 한 문제 정도만 연습 문제로 드릴 테니까 심심할 때 한번 풀어보시고 그걸로 기말고사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는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